이 경전 한 구절을 정확히 풀수 있느냐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의 척도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봐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시험해 봐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새로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팔천송 반야경, 그 대승경전 제일 뿌리입니다. 기원전 100년 전부터 기원후 100년 정도까지 한 200년에 걸쳐서 형성됐다고 보는 대승경전이 제일 그 모태가 되는 그거를 요약한 게 반야신경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내용 중에는 그 반야경의 내용을 제일 잘 담고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 반야바라밀다신경, 아니 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다신경 다 반야예요. 반야. 금강경도 원래 이름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반야가 금강 같다, 다이아 같다, 벼락 같다 해가지고 그럼 그 초기 대승불교가 소승불교랑 구별지었던 핵심이 뭐냐면 반야바라밀. 우린 반야를 얻었다. 소승들은 반야를 못 얻었다. 우린 반야를 얻었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공부를 하면 다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반야신경, 금강경 강의 다 해놓고 이번에 우리말로 완역본이 이렇게 두껍게 나왔길래 팔천송 반야경 서점 갔다가 얼마나 기뻐요. 사가서. 사가지고 한 이틀에 걸쳐서 반 이상 봤더니 제가 봤던 관점 그대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기원 전 100년 전부터 나온 반야경에 제가 반야신경 금강경 강의한 관점하고 똑같이 설명돼 있는 거 보고 혼자 막또 흥분했지만 뭐 어디 말할 데도 없죠. 야, 이렇게 2000년 전하고 갖다 대도 통하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공부 헛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책 보기 전까지 마음에 찜찜함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티벳 용수보살 중관학파는 제 반야신경 해석에 반대해요. 지금 아는 니까야식, 니까야로 보는 뭐 반야신경, 금강경 제가 제발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소승하고 대승은 다른데 왜 소승을 가지고 대승을 푸냐고, 대승 무시하냐고 그런 해석들이 다 엉터리라는 게 초기 반야경 완역본을 보면은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 받으신 건게제 강의를 그래도 한 1, 2년 들으셨으면 불교에 엄청난 기본이 서 계신 거예요. 지금 그 기본이 안서 있어요. 그래서 학술은 학술 따로, 체험은 체험 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교와 선이 만나야 되는데, 교와 예, 참선이 만나야 되는데, 요게 따로 놀아버리면 지금 이 꼬라지가 나죠.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해서 둘은 하나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불교 전통 가르침이거든요. 고려 때 조선 때 항상 이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다 찢어져 버렸어요. 안타깝다. 이게 지금 찢어져 버렸다고요. 그냥 현 불교계 상황을 보면 안타깝고 제가 이런 강의해 드리는 게 지금 도움은 되고 있나 이런 뭐좀 답답함도 있고 또 보살은 피곤하지 않다는데 늘 계속 피곤하고 저는 그래서 어이가 잘못됐나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가? 소통이 안 돼서 피곤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자, 우리 아공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참나체험은 저희가 오시면 그냥 바로 도와드려요. 선정의 달인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정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선정은 베이스고.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불교 기본입니다. 선정에서 지혜 나온다. 그럼 지혜 나왔냐? 이거죠. 지혜 나왔냐? 어떤 지혜가 나왔나요? 아공 뭐였죠? 아공의 참뜻이. 아공과 복공은 다르죠? 지금 불교계가 아공에서 복공 오는데 석가모니 가시고 한 400년 걸려요. 요게 기원전 100년부터 나온 반야바라밀의 핵심이 이겁니다. 반야바라밀이. 그래서 반야바라밀, 반야경, 뭐 반야 이름 붙은 경은요, 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목만 보고 아셔야 돼요. 쪽집게 강의해 드릴 테니까. 이거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반야바라밀, 대승경이래. 대승인데 반야를 강조해. 무조건 법공입니다. 뭘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공, 아공으로는 안 된다. 법공 가야 된다. 요게 대승이에요. 그냥 대승은 초창기에 왜 등장했느냐?
우리가 아는 경전이 기원 그 뭐 그런 사상적 흐름은 더 먼저겠지만 경전이 나온 게 기원전 100년부터인데 그 경에서는 확실하게 뭘 주장했냐 논리적으로 법공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깨달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불교가. 뭐 온갖 소리 하죠. 뭐 대승이 뭐 불탑신앙에서 나왔네. 뭐 대중부에서 나온 그건 다 격가지고요. 본질이 뭔지 보셔야 돼요. 불교를 그냥 일반 역사 다루듯이 다루면요. 무슨 권력 암투 이런 걸로 불교를 분석하셔야죠. 사상투쟁. 사상의 본질에 관심 없고 그 투쟁의 결과물에 관심 가지고 싸웠다. 이렇게 불교를 보실 거예요. 그건 격가지고 불교 안에서도 욕심꾼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본질을 보셔야죠. 뭐가 새로운 아이디어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종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을까? 석가모니를 비판하고 석가모니 가르침, 생전 가르침 아공을 버릴 정도로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법공이에요, 법공. 그래서 저희 홍의각당에서 공부하시면요. 가장 빠른 시간에 불교 전체의 역사를 아우르게 돼요.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구공. 그 법공과 구공은 다르냐? 아니에요. 법공에, 자, 가출구자 구공 제가 쓰는 게 법공의 극치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사실은 다 법공이에요. 왜냐? 마음법이 공하다를 이해하는 차원의 차이예요. 마음법이 공하다. 이걸 뭐겠어요? 마음법은 뭡니까? 간단하게. 오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온. 육근, 오온. 오온이 공이다. 이게 법공입니다. 이게 반야신경 핵심 주장 아니에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했어. 이게 소승하고 구별입니다. 우린 소승식 수행 안에 관자재보살이 벌써 보살이 등장했죠. 반야바라밀을 했어. 이게 자부심입니다. 우린 대승이야. 반야바라밀이 뭔지 아세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반야 제가 8천성 반야경을 반 이상 한 이틀에 걸쳐 쭉 읽는데 막힐 게 없어요. 말은 진짜 어려워요. 제가 혹시 사보란다고 권했다가는 분명히 저 욕하실 것 같아서 막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내용을 아니까 이제 저는 봤는데 자 반야바라밀은요 그 기원전 100년 전부터 나온 반야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야바라밀은 딱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기 쉽게 말하면 법공의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겸비돼야죠. 선정 그리고 지혜. 그러니까 지금 반야바라밀이라고 경전에서 말할 때는요. 반야경 계통에서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다 같아요. 지금 뭘 말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공을 인가하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참나 각성된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의 오온을 바라보고 있는 참나 상태에서 오온을 바라보면서 오온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 본래 오온이 본래 참나고 참나가 오온으로 낮추고 있다. 본래 오온도 없는 거고 참나 하나인데 참나가 오온으로 지금 낮추고 있다. 이거를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선정에 기반해서 오온이 그러니까 참나 작용이라 오온이 그대로 열반이다. 오온이 불생불멸이다. 오온이 불생불멸 오온이 공성이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오온이 자성이 없다. 공성이 자성이다. 따로 자성이 없고 참나가 오온의 본체다. 지금 바라보시는 여러분 이 펜의 본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참나요. 이 펜의 본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알아차리는 나 자신이 펜의 본체인 줄 아는 그런 선정 상태에서 이 오온이 참나 작용이고 오온이 그대로 참나임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 저희가 제시한 법공의 진리에 뭐라고 되나요? 만물은 자성이 없어서 불생불멸하며 예, 청정하다. 본래 청정하다. 자, 이 내용이 8천성 반야경에 끝까지 계속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 읽으시면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반야경이 많은데 요점은 뭐예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딱 하고 있을 때 참나 상태에서 오온이 공함을 오온의 본질을 보고 있을 때 오온의 본질이 참나임을 보고 있을 때 뭐라고 있겠어요? 오온이 본래 공이네 하고 일체 고액을 넘어가 버리셨다. 모든 걸 초월하셨다.
그래서 오온이 공이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오온은 오온의 진여성이 원래 진여는 한 진여밖에 없으니 이 말까지 나와요. 팔천성 반야경. 내 진여 남의 진여 없이 다 한 진여다. 우주에 한 진여 있다. 어때요 그러면? 이게 한 성령이다라 똑같아요. 기독교 한 진여밖에 없으니 물질의 색수상행식 색깔의 진여 느낌의 진여 생각의 진여 의지의 진여 식별의 진여가 다 한 진여다. 그래서 만물은 자성이 따로 없고 한 자성인데 그 자성이 공성이다. 그게 열반이고 진여란 말도 써요. 그게 진여다. 자 오온이 참나다 이게 제 주장이었죠. 중간학파는 뭐라고 하는데 오온이 무상하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다. 절대 참나를 인정 안 합니다. 독자적 진여를 인정 안 하니까 오온이 지금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이게 무상하니까 없는 거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게 지금 티벳에서 강조하는 중간학파예요. 저는 말장난이라고 보는 그런 말장난으로 해서는 참나랑 만나기도 어렵다. 공성 자체랑 만나서 공성의 관점에서 참나의 관점에서 오온을 봐야만 오온이 오온의 본질이 나 자신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팔천성 반야경 보면 이 말까지 나와요. 오온이 자아니까 자아가 그대로 공하고 자아가 청정하고 자아가 진여란 말까지 나와요. 이거 지금 들으면 이게 대승의 시작에서 이 말이 이미 나왔는데 아직까지 2100년이 지났는데 더 지났는데 저런 말도 못해요. 진여가 뭔지 설명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결국 지금 선불교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선불교가 왜 금강경을 중시할까요? 선불교도 법공 베이스거든요. 법공에 기반해서. 구공 몰라요, 선불교는. 선불교는 주로 구공입니다. 간혹 구공까지 안 선사들이 계셨던 거지 선불교 핵심은 핵심 이론은 법공에 기반한 거라 지금 화두선에서 이게 뭐냐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오온 중에 이게 지금 이 펜이 자성이 따로 있어 보이느냐 아니면 이게 뭐로 보이느냐 그때 뭐가 답이에요? 내 자성의 작용으로 보인다는 답을 내야 되죠. 선불교는 실전적으로 접근할 뿐이지 결국 이론적 베이스는 뭐라고요? 반야경 계통. 그래서 육조 해능이 그 전에 능가경이 달마종의 기본 경전이었는데 능가경은 12지 부처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다룬 거거든요. 버리고 뭐로 했어요? 금강경을 택한 겁니다. 금강경이 우리랑 똑같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르다. 왜? 금강경 반야경은요. 법공을 중시하지만 결국은 성불의 경지까지 끝없이 닦아 나가라고 가르칩니다. 구공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가르쳐요. 구공을 정확히 설명해 주진 않지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응무소주 생기심 텅 빈 이 공에서 끝없이 육바라밀을 닦으라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끝없이 다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육바라밀 닦으라고 가르칩니다. 육바라밀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지만 육바라밀을 닦고 중생이 실체가 없는 걸 알지만 중생을 구제하라. 그래서 열애의 경지까지 나아가라. 아직 열애로 안 봐요. 법공 깨달은 이 양반들을 반야경에서는요. 불태전보살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말한 일주보살입니다. 불태전보살이라고 정확히 불러요. 일주라고 말 안 해도 불태전보살이라고. 열애의 경지까지는 아직 턱없다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게 선불교랑 또 차이에요. 선불교는 저기 가면 부처라고 주장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선불교가 더 문제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 반야신경 반야경 계통은 부처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열애가 되려면 육바라밀의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법공 얻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불태전보살이다. 부처 되기로 확정된 존재다라고 칭찬해줘요. 그래서 대승 가르침의 핵심은요. 어느 쪽을 강조했냐지 화엄경이랑 맞춰보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결국은. 선불교는 안 맞아요. 왜? 우린 한 방에 부처 된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억지로 맞춰드렸죠. 이게... 이때 기분 내는 거다. 이때 기분 내는 건데 너무 냈다. 자, 이해되시죠? 선불교랑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한 건 대승불교는 반야바라밀이 제일 핵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초기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은 법공 하나 얘기하려고 한 거다. 구공까지는 아직 대신에 구공까지 가는 길은 제시해줘요. 텅 빈 줄 알지만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닦으시오. 이제 반야바라밀 얻었으니 본격적으로 육바라밀을 닦을 수 있소까지는 얘기해줘요. 제가 쭉 보니까 구공 얘기는 안 나와요. 금강경에서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보시, 지게, 인욕 이런 바람 육바라밀을 닦으라는 말은 계속 해줘요. 그게 선불교보단 낫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아공은 뭐겠어요? 이게 진짜 아공이죠. 자아도 본래 청정하다. 이게 아공이죠.
이 소승불교의 악어는 그게 아니에요. 이때 아는 에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고정된 어떤 에고에 대한 관념이죠. 고정된 에고가 있다는 이 관념은 헛대도다. 왜? 아라는 건 오온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무상한데 생각, 감정, 오감이 난데 나라고 여기는 게 다 무상하니 에고가 고정된 에고가 없구나 이거죠. 무상하지 고정된 에고라는 게 없다가 초기 불교의 아공이었어요. 대승불교의 아공은 뭐가 달라요? 대승불교의 아공은 그대로 법공이에요. 오온도 공하고 청정하고 나라는 것도 공하고 청정하다. 에고라는 것도 참나 작용이니 본래 청정하다까지 가야 대승의 아공입니다. 그래서 대승의 아공, 대승의 법공을 이해 못하고 소승불교식 아공만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공격하고 나온 게 반야신경. 제 강의 들은 분들은 뭐 익숙하신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이렇게 또 드려보는 게 정확히 정립 안 하면요. 지금 불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아공은 나라는 게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지.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상한 방식으로 난 있어요. 왜 생각, 감정, 오감이 나니까 무상하게 난 존재해요. 연기하면서 윤회하면서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고정된 나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정된 나는 없으니 무상한 거 버리고 열반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대승불교는 반야바라밀를 얻은 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 초기 아공까지 얻은 분들은 늘 현상계를 무상과 무아로 보면서 버리면서 열반 숲속에서 열반에 들어가 있겠죠. 열반 안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다 아라한으로 죽겠죠. 자, 대승불교는 뭐가 차이가 났을까요? 딱 여기 오면서 오온이 공한 줄 아는 경지까지 오면 늘 일체가 본래 공이고 공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채는 상태, 그게 반야바람. 늘 반야바람이래 들어있는 걸 최고로 중시합니다. 열반에 드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이 그대로 열반인 거예요. 반야로 보고 있는 이 상태가 이미 열반인 거예요. 참나 상태에서, 공의 상태에서, 진여 상태에서 일체 세계를 본래 공하다 하는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고 살아가되 끝없이 윤회, 윤회도 본래 공하니까 윤회를 버리지 않아요. 일체가 본래 공하니까 버릴 것도 없으니까 끝없이 윤회하면서 부처의 경지 될 때까지 끝없이 육바라밀을 닦아가는 수행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한쪽은 윤회를 받아들이고 한쪽은 윤회를 거부한 이 관점의 전환이 대승에서 시작돼. 이게 기원 100년 전부터 경전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대승불교 형태로 즉 그러니까 초기의 반야경 대승불교의 시작은 법공 사상이었어요. 대승불교의 꽃은 뭐겠어요? 구공,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은 구공을 노래합니다. 구공의 세계로 나아가.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승이 이 사상들이 이제 펼쳐져요. 지금 이런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와가지고 입바사나를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불교가 더 정밀해지고 밝아졌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예, 공부의 핵심도 지금 모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단 제시해드린 건 뭐예요? 저희 학당에 오시면 아공도 맛보게 해드리죠. 아공 기본 떼고 그 다음요. 법공 기본 떼고 나면 구공으로 나아가게 도와드리죠. 그럼 뭐 이렇게 저희 학당식으로 공부하면 불교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 변환이 뭐 그렇게 다를 것도 없고 자명함이 점점 커지는 단계로 보이시겠죠. 이 정도면 여러분 훌륭하신 거예요. 이 불교 발전의 역사가 자명함이 점점 커져오는 거고 열애가 되는 길이 점차 드러났다. 제가 왜 얼마 전에도 십지에 이르는 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하면서 유튜브 하나 올려드린 거 있죠. 이게 이거예요. 법공에서는 일지부터 십지 가는 길이 안 나와요. 법공 이후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다 보면 열애가 된다라고 그냥 나오지 더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책에 왜냐 구공을 설명 못하니까 일체를 공으로 보고 끝없이 육바라밀을 닦다 보면 그게 이 공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열애가 되겠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단계별로 설명해버리는 건요. 구공에 대한 진리가 드러나야 얘기할 수 있어요. 구공 얻어야 일지다라고 일지부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1단이다, 2단이다가. 그래서 화엄경이 대단한 겁니다. 화엄경은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까 말한 팔천선 반야경이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주로 쓰이고 편집된 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원 후 100년경에 나온 게 화엄경입니다. 그때 등장한 화엄경은 완전히 반야경을 넘어선 내용을
보여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법공 정도 알았는데 갑자기 고시대에 살짝 뒤인데 기원 후 100년 정도에서 갑자기 1단부터 10단 가는 길이 나왔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0년간 지금 1단도 몰라가지고 헤매는 게 지금 현 중생들의 모습인데 수행자들의 모습인데 갑자기 고 연대에 법공 나왔다고 구공이 나오고 10지까지 가는 길이 나왔다. 이거 엄청난 도약이에요. 영적 도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주목하는 그때 엄청난 진리들이 풀어져 나와요. 재밌는 게 이 반야경을 풀겠다고 한 게 영수보살의 중론인데 엉터리입니다. 이론으로 풀다가 체험적이지 않은 이 참나 상태에서 오원을 꿰뚫어보면서 오원의 실체를 읽어내는 그걸 도와주면 끝날 일을 말로 일체 만물이 공하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덤비니까 산으로 간 거예요. 자, 중론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반야경 개통보다 아니 반야경에 대한 주석서보다 처음 나온 반야경이 훨씬 설명이 잘 돼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쓴 사람이 더 높은 사람들이 알고 쓴 거예요. 뒤에 주석 붙인 사람들이 더 수준이 떨어지니까 원 맛도 죽여버린 거예요. 처음에 나온 화엄경이 더 대단해요. 그 뒤에 나온 유식학이 더 사실은 이론이 더 정밀함이 떨어집니다. 어느 부분은 설명을 더 잘하는데 전체적인 그 수준을 따지면 화엄경을 못 따라가요. 재밌죠? 화엄경이 훨씬 전에 나온 겁니다. 유식학보다. 그래서 우주를 일체 유심을 설명하는 것도 화엄경이 훨씬 뛰어나다, 유식학보다. 일체가 공함을 설명하는 것도 중론보다 초기의 반야경이 훨씬 뛰어나다. 반야신경이 훨씬 뛰어나다. 재밌죠? 그래서 초기의 사상, 반야신경은 더 뒤에 나오긴 했지만 다루고 있는 사상은 초기 사상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공, 복공, 구공 공부하는 거를 이게 어떤 의미 갖고 있구나라고 알고 하셔야 여러분 공부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체 제가 말씀드린 아공 쉽습니다. 에고가 무상고 무하니까 생각감정 오감이 무상고 무하니까 몰라 하시고 참나 현존에 안주하시다가 참나 상태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에 현존하는 내 마음을 읽어보면 생각감정 오감 오온밖에 없어요. 이 오온이 어디서 나왔냐 보면 참나의 작용이라는 게 그때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8천성 반야경에서도요. 반야바람을 얘기하기 전에 꼭 그 얘기를 해요. 그 이 삼매 상태에서 반야바람이를 해야 된다라고 꼭 얘기해요. 삼매 상태가 유지 안 되면 반야가 설 수가 없고 영적 직관이 작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삼매를 유지하는 중에 반야바람이를 하는 거. 그게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하더라 하는 거 봤다는 게 별게 아니라 우리 학당 강의에서 실천지침 그 7번 8번 있죠. 일체가 참나의 신비로구나. 똑같은 제가 일체가 참나의 신비라고 설명했잖아요. 어제 보고 제가 소름 돋았잖아요. 오온은 불가사의하다라고 설명. 오온은 열반이요, 공성이요,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요, 자성이 없고 무량하고 무수하고 헤아릴 수가 없고 불가사의하다. 그거 막 소름 돋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만든 게 아닌데 제 체험에 기반해서 설명한 거지. 똑같아요. 지금 2100년을 넘어서 똑같은 체험과 똑같은 결론. 그게 반야바라밀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 그 진리를 꿰뚫어보는 그 지혜라는 그 입증 아닙니까? 갑자기 뭐 좀 보고 흥분했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그걸 보니까 더 짜증이 나서 아니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짜증이 나서 또 분발심을 가지고 더 자명한 얘기를 또 드려보려고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그 화엄경 초발신공도 품은 바로 구공의 경지를 때려버린다고요. 그냥 불태전도 아니에요. 법공 깨달았다고 불태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화엄경의 이 구공보살은 뭘 깨달았다고 불태전인가요? 법신을 정확히 깨달았다. 근데 그 법신이 뭐냐? 보리심이다. 보리심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 보리심. 그 보리심은 뭐냐? 육바라밀에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는 육바라밀의 마음. 그래서 육바라밀 마음 하나 붙잡고 온 우주를 구제하러 다니자. 이게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이면 반야경은 그게 아니라 반야바라밀 하나 붙잡고 온 우주를 구제하러 다니자.
좀 뭔가 맛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반야바라밀이 맞아요. 이것도 반야예요. 이것도 반야인데 반야의 깊이가 90까지 올라갔다는 게 달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90의 그 반야바라밀을 가지고 온 우주를 육바라밀로 구제하고 다니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야경은 일체가 공하다는 그거 하나 알았으면 너는 이미 열애의 길에 들어섰으니 열애의 그 종자니까 그걸 가지고 온 이제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온 우주를 돌아댕기자. 비슷하죠? 비슷한데 법공을 깨달음으로 얘기하느냐 구공을 깨달음으로 얘기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묘하지만 다른 이것까지 아시면 저희 학당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지보살은 법공이 깨달은 정도의 불태전보살이 아니다. 일지의 경지는 그 보리심을 깨달아야 돼. 그 보리심은 육바라밀의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마음 하나 붙잡고 온 우주를 구제하러 다닌다. 제가 이렇게도 표현했죠? 일주보살은 정해 쌍수,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인 그 자리 얻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제가 지금 최종 교정 이번에 다 봤는데요. 수신결. 수신결에 나온 내용이 그래요. 선정을 얻어서 늘 참나와 하나 돼서 일체 만물에 휘둘리지 않으며 지혜를 얻어서 만물이 본래 공한 줄 안다. 즉 수신결도 법공 깨달은 것까지밖에 얘기 안 해요. 구공 얘기를 안 합니다. 수신결. 그거 알아두세요. 수신결도 그 이 선불교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구공 얘기를 안 하고 법공 얘기만 합니다. 이게 정해쌍운이거든요. 일주보살. 일지보살은요. 덕해쌍운, 복해쌍운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복덕, 덕해, 지혜. 자, 이때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구공의 지혜다. 육바라밀의 지혜다. 이걸 쌍으로 닦은, 굴린다 이겁니다. 닦는다. 예. 이거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고 지혜는 반야바라밀이고 결국 육바라밀 잘 굴려야 일지보살이다. 이거는 불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반야경 개통을 읽으니까 일지, 이지 그런 개념을 설명은 안 하고 아무튼 법공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법공 얻은 뒤에 육바라밀 닦으면 열에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신결은 너무 똑같아요. 수신결과 반야경이. 수신결은 정해쌍원만 얻었으면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거니까 이 이후로 육바라밀 잘 닦으면 열에 된다 이거예요. 일주 중심의 설명이라서 이렇습니다. 일지 중심 설명은 달라요. 일지 오면 이미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발동됐으니 제대로 그냥 그대로 가던 길 가면 온 우주 돌아다니면서 육바라밀만 하고 다니면 열에 된다. 그 레벨도 일지, 이지, 삼지 뚜렷하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야경하고 수신결 차이는 수신결은 일지, 이지 얘기를 해요. 그 레벨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화엄경도 보고 다 보신 뒤에 보조스님이 다 공부하셨는데 보조스님은 화엄경을 보시더라도 법공 위주로 공부하신 거예요. 법공 이후의 얘기는 법공만 얻으면 차차 된다는 거지 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화엄경의 본 취지는 일지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게 제 관점이에요. 자, 대충 정리되셨죠? 늘 하던 얘기인데 좀 새 기분으로 해봤습니다. 새 기분으로.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 지금 견식만 갖추셔도 앞으로 온 우주 세세생생 윤회하실 때 일단 사기는 안 당하실 거예요. 아 뭔가 찜찜한데 제 복공이면 끝나요 하면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내 생에도. 그래서 그럼 이런 안목이 있으면 나중에 딱 이런 가르침이 다음 생에도 유튜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네 하고 딱 알아보 감각적으로 이거네 내가 찾던 거네 딱 이러면 길 들어서신 그럼 다시 발심 이빠이 아니 발심이 만땅으로 돼서 다시 충전돼서 또 공부하신 이게 세세생생 공부할 수 있어요. 반야성 반야 그 8천성 반야경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불태전까지만 가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더 낮아질 수가 없고 이 깨달음은 계속 함께 간다 이렇게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불태전까지 가면 죽더라도 정토에 가서 부처님들 열애의 면전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미 정토사상도 다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기본들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8천성 반야경의 핵심만 다 들으셨어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는데 혹시 뭐 나오나 해서 어제 밤새 한 반 이상까지
한 3분의 2 제가 봤습니다만 추적해 봤는데 더 새로운 정보는 없고 이제 여기서 계속 설명을 해 가더라고요. 새로운 각도에서 또 설명하고 또. 놀랐어요. 그분들도 이거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게 느껴져요. 그 아라한 데서 열반에 들어야 된다는 사상만 공부하던 그 시절에 반야바라밀를 얻었다라는 자부심이 넘치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린 다른 길을 간다. 아라한들은 부처가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냥 열반만 얻고 끝내자인데 나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온 우주 중생 다 구제할 수 있어라는 그 환희심을 얻은 사람들의 그 말씀이 쓰여 있는 게 반야경이. 그게 대승의 시작입니다. 다른 거 다 곁가지예요. 대승은 뭐 그 제가 불자 위주의 종교라며 뭐 이런 거 다 헛소리고 그 그냥 그 곁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곁가지고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경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경은 진리가 아닌 거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진리를 얻어서 환희를 얻었는지 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2100년 전, 200년 전 그 전부터 사상의 그런 흐름은 있었을 테니까 그 글로 쓰인 게 100년 전이지 기원전 100년이지 그거 읽으니까 제가 그 감동이 와서 아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까지만 우리가 가시면 이거는요 몇천 년의 세월을 압축해서 닦는 거고 무량한 그 윤회의 세월에서 진화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이렇게 우리가 땡기는 게 될까요? 진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 게 될까요? 한 생에 아공, 법공, 구공을 돌파하시기를 꼭 기원합니다. 예. 지금 이 분위기로 못 갈 것 같아서 5분 쉬었다가 5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